자, 서울의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의 변동률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흐름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이 서울은 지금 그 마이너스 0.47%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06%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작년 그 8월 달 대비했을 때 이런 지수가 변한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만 해도 다 붉은색만 이렇게 보였던 시장 흐름에서 붉은색과 파란색이 공존하고 있는 짧은 기간 안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들 보면 서울의 실거래가 지수 9월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0.47% 잠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원인들이 나오고 있냐라고 본다라면 집값이 좀 높다라는 인식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한 30주 정도가 집값이 쭉 올라와 있는데 그 올라온 가격이 굉장히 좀 빠른 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쫓아가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나의 소득 대비했을 때 집값이 더 빠르게 올라갔다.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집값이 좀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커졌고, 그런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을 하냐라면 뭐 전세를 활용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죠. 최근 스트레스 DSR을 통해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강화된 국면에서 원하는 그런 집을 사기는 어려워진 그런 시장 흐름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게 정말 소위 말하는 그 영끌을 해서 집을 사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요세들이 집값에 대한 그 고점 인식과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8월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8월은 1.49%잖아요. 아까 그래프 나온 것처럼 1.49%에서 0.47%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이 된 그런 구조를 보여주죠.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49%가 상승을 해왔는데 지수가 0.47%로 잠정적으로 변동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월까지는 상승세가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시장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을 보는 그런 지표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이거 집값이 많은 수요들이 떠받쳐주지 못하는구나. 대출이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집 사기 어려워졌구나 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상승폭이 점차 둔화세가 나타났다. 그래서 상승폭이 1.49%에서 0.47%로 뚝그 변동률이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게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는 흐름이냐라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9월에 보면은 전국의 아파트 실거래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6%가 잠정적으로 하락한다. 서울의 지금 그 서울과 수도권의 약세로 전국의 지수가 지금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수도권에도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 실거래가 지수도 서울과의 영향을 비슷하게 이제 받아가면서 잠정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의 그 실거래가 지수를 보더라도 0.11% 정도가 그 변동을 보였죠. 지방권 같은 경우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보냈지만 수도권의 약세가 전국의 지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흐름 안에서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원인하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나눠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서울의 아파트 9월 지수가 좀 하락이 됐다라는 거는 아까 원인으로 보면 집값 인식에 대한 고점, 그리고 대출 강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겠지만 저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 뭐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내가 봐왔던 그 사업지 또는 아파트 단지에 가격이 좀 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를 하면서 주택을 매입을 하는 뭐 이런 전략들을 잡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수의 변동이 이런 기회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투자 위험에 대한 그 가능성들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열려있는 위험 시장 안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위험을 하나하나하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8월 같은 경우는 뭐 요때 이제 매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입이라기보다 그 전에 매입을 해서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시장이 8월 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최근에 그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8월에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정 장세는 분명히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인지를 하고 어떤 차익 실현하는 시점들 뭐 이런 것들은 잘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때 이제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 하는 그런 수요들도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래량으로 일정 부분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입하셨던 분들은 좀그 조정 장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시장에 그 대응을 할수 있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도 보면은 거래량들은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에 대한 규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어떤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형 평수보단 또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중소형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거, 이런 아파트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서울 외곽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중소형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을 사시거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아파트들을 보면 실거래가 뭐 이런 것들이 그 9월에 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리스크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뭐 지방권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 정도 빼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뭐 지역들로 상승세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위험성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래서 지방권 투자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안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가에 대한 그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도권은 중소형 중심으로 대출의 영향력이 뭐좀 크지 않은 또는 그런 지역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또 중소형을 통해서 임대 소득이나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매수 기회가 좀 열려 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